몰라벤이라는 이름도 그들 중 하나인 라벤족이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찾아간 곳은 커피 농장 비행시의 고향인 카투족 마을입니다. 사바이디! 50년대까지만 해도 인신공양의 풍습이 남아 있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지녔던 카투족. 사바이디! 사바이디! 손파오 맨냥! 냥! 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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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 영혼에 좋다고 믿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담배를 피우는 풍습이 있는데요. 아니요, 짝 비레오. 짝 비레오. 사오혹. 응? 사오혹. 사오혹. 아. 니맨냐? 니맨냐? 야속. 야속. 몸에 해로운 거라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는 오늘 결혼식을 올릴 신랑집인데요. 결혼 전 중요한 절차가 여기서 이루어진답니다. 어, 천만 원 되게 되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네요. 카투족은 신랑이 신부 측에 제물을 건네는 결혼 풍습이 있다는데요. 보고 쓰는 거구나. 아.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랍니다. ครับผัวสาวครัวแล้วเจ้าบ่าวแล้วเจ้าสาวอันนี้เป็นการปรับใหม่อันนั้นคาดันพอเท้าแต่งงานแต่งงานแต่งงานแต่งงานทางเจ้าสาวคาดองนี่30ล้านกีบหมู3โตหมู3โตหม้ออีกหม้อขาวอีกสีนวย약속한 재물을 정해진 날짜에 주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는데요. 신랑 신부는 몸을 정갈하게 씻고 신성한 의식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담배 파이프를 들고 나타난 신부. 담배가 영혼에 좋다고 믿으니 결혼식이 열리는 날조차 파이프를 손에서 놓지 않네요. 신랑 측이 약속한 대지도 잘 도착했습니다. 신랑 집으로 들어가기 전 주술사가 신랑 신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데요. 속디. 저도 하객인데 마음의 표시를 해야겠죠? 카투족은 자연의 모든 존재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풍습이 남아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약식으로 치러진다네요. 나뭇가지를 칼로 잘라 앞으로 생길지 모를 나쁜 일을 끊어냅니다. 애군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부엌 밖에 버린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의 의미로 칼을 꽂는답니다. 이걸로 결혼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있는 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먹고 마신다는데요. 국수가 나오는 건 우리와 똑같더라고요. 18. Yeah. 아, you can speak English. I speak English a little bit. 아, 짱구래요. 19. 19. 아, 한 살 차. 아직 소년 소녀 티가 남아 있는 신랑 신부. 이렇게 어리고 예쁜 나이 때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정말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번 오늘 결혼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양? 바삭가오리 땡안 축하해요. 축하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폭포와 급히 그리고 언제나 웃고 있는 사람들. 볼라벤은 고은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가진 곳이었습니다.